하고 오늘은 집 주변에 있는 그냥 공원에 왔습니다. 마운틴듀를 샀어요. 라즈베리 레모네이드. 맛있는데 이거? 우리가 지금 여기 몬트리올에 온 지 1년 거의 다 돼갑니다. 어때요? 1년 정도 몬트리올에 살아봤는데 만족도가 아주 높죠. 개인적으로는 참 마음에 드는 부분이 많은 도시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뭐 다른 이제 토론토나 밴쿠버나 이런 데랑 비교해 봤을 때는 물가가 그래도 그 두 도시들보다는 싸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내기가 수월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약간 옛날에 그런 앤티크한 그리고 고딕한 이런 건축 양식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길거리 솔직히 돌아다니고 이렇게 산책할 때마다 볼 거 많아서 좋고. 맞아. 눈이 즐겁고. 근데 유럽 느낌이 좀 더 많이 나지. 장단점을 1년을 살다 보니까 이것저것 뭐 느끼는 바가 확실히 있긴 하죠. 그리고 우리는 솔직히 해외 생활을 많이 해봤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내왔던 그동안 살아왔던 곳들과도 좀 여러 방면에서 비교할 만한 그런 것들도 있고, 어쨌든 만족도는 높아요. 뭐 캐나다 내에서도 많은 주가 있고 많은 도시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캐나다는 처음이잖아요. 근데 처음 토리올이라는 도시에서 처음 살아본 거고. 근데 개인적으로 장점이 많은 그런 도시인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거를 많이 가진 도시다. 캐나다가 과연 이민자가 살기 좋은 나라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많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럼 완벽한 나라는 없지. 그래서 막 그런 캐나다 관련 브이로그를 많이 찾아보게 되면은 이미 우리보다 더 캐나다에 오래 산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미 그 영주권 과정을 밟고 있는 인생의 선배님들의 어떤 그런 조언들을 막 들어보면은 공감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많지.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 하는 부분들도 있고. 물론 있고. 이제 영주권을 도전하는 과정 중에서 그냥 포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미 영주권을 땄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임을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지. 정말 다양한 너무 사례가 많아가지고 뭔가 딱히 딱 이게 정답이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 그냥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캐나다에서 1년 여기서 살아보면서 느낀 건 우리는 장점을 많이 발견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이민이라는 거에 관련돼가지고 오빠도 많은 영상들을 봤겠지만 어떤 부분이 공감이 되고 어떤 부분은 좀 아 이거 나는 조금 이건 좀 아쉽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역이민이라는 거는 캐나다에 살든 미국에 살든 어느 나라든지 살다가 개개인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다시 이제 귀국을 하거나 아니면 혹은 뭔가 살던 나라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역이민이 있잖아. 뭐 와이프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한 가지로 특정을 할 수는 없지. 사람마다 다 그리고 가정 환경마다 이런 케이스들이 다 다르니까. 근데 우선 공감을 많이 하는 부분은 확실히 언어적인 장벽이 제일 크지 않나 싶어.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개개인마다 그 다 언어 레벨이 다르잖아. 그리고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언어가 이제 장착이 되면서 숙달되게 쓸 수 있는 이런 정도들이 다 다르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사람마다 원하는 그런 언어의 어떤 그 유창함의 정도도 다르겠지.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적응한다는 게 확실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겠나. 그래서 내가 찾아봤다. 왜 이렇게 역이민을 많이 할까? 근데 가장 큰 게 고국에서 몸에 배는 어떤 습관들이 잘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역이민을 많이 한다. 아주 공감해. 근데 많은 부분이 공감돼. 왜냐하면 여기 다른 나라에 와서 살게 되면은 그 이전에 해외 생활을 많이 해본 사람은 그래도 그런 경험치가 많이 쌓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 사는 방법이나 자기만의 노하우도 생겼을 것이고. 근데 만약에 진짜 한국에서 쭉 살다가 이 다른 나라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이민 온 상황이 아예 다른 문화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뭐 어떤 모든 체계들이 다 다른 이 나라에 내가 딱 떨어졌을 때 그거를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내 고국하고 비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잖아.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지. 왜냐면 나의 비교군 자체가 고국이니까. 그치. 경험치가 이제 고국밖에 없다면은 당연히 비교 대상은 고국밖에 없게 되지. 그래서 한국의 어떤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 아니면은 뭐 교육 제도의 부분, 생활 편의 방식의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비교를 하는데 나도 그걸 공감해.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비교에 함몰이 되면은 아무래도 만족감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겠지. 우리는 여러 번 다른 나라에 살아봤지만 뭐 그런 말도 있잖아. 그러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 된다는. 맞아. 근데 진짜 그게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본 경험으로는 당연히 이 나라의 시스템과 제도에 맞춰야 되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외국인으로서 여기 와 있는 거고 그런 나만의
장기나 특징이 없다면은 아무래도 그런 사무직을 구하기는 쉽지 않은 일 아니야? 그치.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그렇지. 근데 그거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경험치가 만약에 많이 없는 경우라면. 내가 한국에서 혹은 뭐 미국에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탈리아를 가든 어디 뭐 스페인을 가든 갔을 때 같은 직종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만약에 생각하면 그게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비교를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요 정도는 해야지라는 본인만의 그런 스탠다드를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안 됐을 경우 계속 좌절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은 아 그냥 한국에서 있을 걸. 약간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이제 실망을 하고 현타가 오고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것 같아. 캐나다 이제 이민을 왔다가 한국으로 역이민을 하는 그런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경제적인 그런 상황이라는 거야. 생활 물가에 견디지 못해서 다시 한국으로 역이민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해. 그래서 생활 물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나는 크게 차이 없다고 봐. 한국하고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물론 이제 뭐 한국에서 사 먹는 것처럼 외식을 자주 하거나 뭐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거나 그러지는 못하지 여기서는. 근데 요즘에 또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한국 물가도 장난이 아니잖아. 그치. 요즘에 그런 거 저런 걸로 봤을 때는 나는 뭐 생활 물가 자체는 비슷하게 든다고 봐. 근데 교통비는 여기가 조금 더 비싸지. 그 공공 교통비, 버스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맞아. 근데 표면 가격은 여기가 비싼 건 사실이야. 맞아. 그리고 자동차를 만약에 샀을 경우에 우린 뭐 지금 그런 걸 계획을 하면서 계산을 해보고 있지만 자동차를 샀을 경우에는 한국보다 확실히 유지비가 많이 드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 특히 보험료 부분에 있어서 많이 비싸더라고. 여기가 교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를 포함해서 더 많이 들긴 한다. 당연히 주거비를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비싼데 대신에 좀 수준을 그러니까 낮춰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면은 견딜만해. 가령 이런 거지.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무조건 뭐 방 두 개가 있어야 되고 세 개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은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그 33평 그거에 맞추지만 않는다면 솔직히 살만해. 우리는 아기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 둘만 잘 건사를 하면 되니까. 그치, 그치. 실용성에 중점을 더 중. 그래서 그치. 그런 성향들이라면은 여기에서 방 하나짜리 월세 살고 이러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사실 없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도 현타가 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그 방 두 개나 세 개라는 거에 그 관념이 있어서 그거에 익숙해진 분들이 여기 와서 그걸 낮춰서 하려면은 하기가 어려운 거지. 그렇지. 물론 뭐 이제 자녀가 있거나 다자녀면은 당연히 이제 크기를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그건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주거비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면 높아지겠지만 그치. 대신에 교육비가 그러면은 여긴 자녀 무상이라는 훌륭한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교육비적인 면에서는 좀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겠지. 그래서 이것저것 치고 박다 보면은 쓰는 돈은 뭐 비슷하지 않을까. 뭐 근데 사람 수준마다 다르니까. 그치. 그거는. 외식을 하게 되면 완전 달라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외식을 많이 한다. 왜냐면 여기는 팁이 많이 나가잖아요. 최저가 거의 지금 15, 18 이렇게 되니까 부담이 많이 가지. 근데 또 외식이 우리나라 맛있잖아. 한식. 한식도 맛있는 거 많고. 뭐 막말로 피자집이라고 해도 정말 우리나라 맛있어. 수준이 더 높단 말이야. 맛있어. 근데 어쨌든 뭔가 밖에서 사먹는 거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은 또 그만큼 많이 지출을 하겠는데 사실 저희는 경험을 해본 결과 밖에서 먹은 게 그렇게까지 엄청 맛있지 않았어요. 네, 네. 그만큼 돈을 주고 뭔가 가치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크게 가치가 없었다 우리한테는. 요즘 같은 경우는 또 60대 분들 여기서 자녀를 태어를 이미 다 했고 다 키웠고 이제 거의 한 20년 차 되는데 한국으로 이민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야. 너무 공감이 되는 게 나도 만약에 그 나이 정도 되면은 다른 걸 떠나서 우리나라가 우리가 좋은 거 맞아. 그리고 이제 기술도 많이 발전 했어. 맞는데 그거보다는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를 돌아보는 그런 연배 나이들이시잖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뭐 예전에 살았던 거에 대한 추억과 향수, 고국에 대한 이제 그리움 이런 게 커지는 시기라고 생각해. 나도 만약에 그 나이 때까지 있고 애들 다 독립했고 같은 입장을 대입을 해본다면 나도 그냥 한국 가서 살 것 같아. 이제 캐나다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뭐냐 이런 걸 조사한 걸 봤어. 어딜 것 같아? 밴프? 밴프? 알버타주? 땡. 어딘 줄 알아? BC주야. 캐나다 서부지. 밴쿠버 쪽이네. 아무래도 인프라가 진짜 많잖아. 잘 돼 있어. 인프라가 잘 돼 있고. 기후도 막 그렇게 춥지 않고.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기후 영향도 다 역이민에 많은 관련이 있더라고. 동부 쪽은 진짜 겨울이 길잖아. 겨울 길고 춥고. 춥고. 근데 그런 게 싫은 사람은 눈 많이 오고 비 오고 흐리고 이런 게 너무 장기간 이렇게 지속되다 보면은 무드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잖아.
디프레스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막 비타민 D 챙겨보라고 하는 게 햇빛을 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알바는 건데 반대로 BC주 같은 경우는 날씨가 온화한 편이잖아. 그래서 이런 기후적인 요소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런 거 같아. 또 다른 요소를 생각해보면 영주권을 이제 따는 과정 중에서 많은 일들이 있는 거야. LMIA처럼 악덕 업주를 만나가지고 한국에 기반을 버리고 왔는데 이상한 악덕 업주를 만나가지고 돈도 제대로 못 받고 고생은 있는 대로 다 하고 아 정뚝돌 되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 꽤 많더라고. 영주권을 받기까지 그런 과정 중에 힘들어서 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정말 내가 한국에서는 이런 대우를 받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비교를 하게 되면서 고국에선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았었는데 여기서는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라는 것 때문에 이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다시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 불학교에서 그 선생님이 자기 얘기를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본인의 사업 구상과 근데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해줬어. 본인도 여기 지금 17년째 이제 17년 차인데 처음에 왔을 때 정말 힘들었다는 거야. 그냥 여기 빵 공장에서 일하고 공장에서 막 팔레트에 있는 그런 막 캔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 막 옮기고 정리하고. 그런 걸 다 거쳐서 지금은 지금 어떻게 보면 학생 가르치는 공무원인 거잖아요. 정부에 속해서 일하는 사람인 거야. 자기도 그렇게 해서 정말 밑바닥부터 커리어를 쌓아가지고 했다 이거야. 근데 자기가 진짜 전문적인 어떤 분야에 커리어가 있는 게 아닌 이상 너무 자기가 살던 그 나라를 비교를 하면 안 된다고 맞아. 말하는 거야. 이제 여기에 이 사회에 내가 물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내가 살던 그 나라에 그렇지. 대해서 그 계속 생각을 하면 대부분 이제 많이 힘들다. 그래서 뭐 힘들더라도 그냥 현재 상황을 잘 직시를 하고 내 자신을 좀 현실적으로 잘 볼 줄 알고 그런 얘기를 해줬어. 아, 네. 선생님이 훌륭한 얘기 해주셨네요. 아니 본인의 그리고 실제 경험이잖아. 어, 경험담이지. 그러니까 매우 진짜 뜻깊은 얘기인 거고 와이프의 그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네가 주린이잖아. 이게 주식하고도 똑같아. 그러니까 비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그곳에 있으면은 거기에 적응을 하려면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비교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주식도 똑같아. 네가 어디에 투자를 하든 그건 너의 영역이지. 나랑도 비교해서도 안 되고 다른 이제 그런 투자의 거물들하고 비교해서도 안 되고 스스로의 길을 그렇게 개척을 해가야 되는데 비교를 하는 순간 망하는 거야. 그리고 또 선생님이 뭐 얘기해 준 것처럼 이렇게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배우려는 자세 그게 맞아. 중요한 거잖아. 근데 주식도 마찬가지야. 물론 내가 이제 알려주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너가 스스로 이제 궁금하니까 찾아보고 이러면서 지식을 습득하는 거 아니야? 처음부터? 그런 단계가 필요하듯이 이 이민이라는 것 자체 그리고 해외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도 맥락이 같은 걸 보면서 참 놀라운 게 많은 거지. 또 아니면 영주권을 다 땄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막상 살아보니까 크게 뭐 내가 혜택을 받는 것 같지도 않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왜냐면 여태까지 그 영주권을 따는 거에 너무 몰입을 해서 달려오다 보니까 막상 따고 나니까 크게 감흥이 없는 거야. 다음 목표치가 뭐가 제대로 설립이 안 됐거나 뭐 그치? 그럴 수도 그래서 있겠지. 그래서 가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 맞아. 많이 얘기들 하더라고. 영주권 자체가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와이프가 얘기한 것처럼 그 목표를 달성을 했을 경우에 다음에 뭐 하지를 생각을 하게 되잖아. 그랬을 때 자기가 원하는 게 없다면 더 체류할 이유가 맞아. 사실 없어지잖아.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보단 살면서 여기에서 아 뭔가를 하고 싶다 이런 걸 해보고 싶다를 우리는 계속 지금 보고 있잖아. 그리고 요것도 도전해보고 싶고 요것도 해보고 싶고 그런 게 명확했을 때 영주권을 도전한다고 마음을 먹는 게 좋은 방향인 것 같고 나한테 맞는 거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맞아. 진짜 자기가 뭘 좋아하고 어떤 걸 했을 때 좋아하고 그냥 본인의 어떤 그런 거를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그러니까. 것 같다. 이제 영주권만을 위해서 소도시에 살다가 영주권 땄어. 그래서 아 소도시 더 이상 안 되겠다. 인프라도 너무 없고 이래서 이제 대도시로 이사 가는 거야. 근데 있지. 대도시로 이사 가서 이게 물가 감당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탕진을 하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아무리 영주권을 땄다고 해도 진짜 주마다 너무 다 다르잖아요. 물가도 그냥 다르고 다른 나라나 같아. 거의. 근데 약 착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지. 옆에서 옆에를 이동하는데 별거 아닐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엄청 이동 거리가 또 길잖아. 그냥 나라가 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버젯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종 코스트가 이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항상 예비되는 예산을 짜놔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항상 뭐를 쓸 때마다 조금씩 더 들어. 근데 그거를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면은 안 좋겠지, 본인한테. 쓰다 보면은 더 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여유분까지 생각해서 이래놓으면 스트레스가 덜한 것 같더라고. 항상 여유 있게 자금도 편성을 하는 게 좋다. 근데 이게 보니까 정말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민을 오잖아요. 작년에 이 캐나다에 이민 온 수가 어마어마하다고 역대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최고를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뉴스에서도. 근데 이번 연도 올해 들어서 여기 이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도전을 하는데 그만큼 그 사람들도 여기서 힘듦을 겪고 있고 영주권에 도전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해외 생활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든 다 타지에서 생활하는 게 사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근데 모든 사는 곳이 다 그렇잖아요. 너무 비교하지 않고 자기만의 그런 목적대로 즐거움을 찾아서 지내다 보면은 항상 길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따로 해외 생활을 하시는 분들 정말 응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들, 이루려고 하시는 것들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모두 그러면 해외 생활 화이팅! 화이팅!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